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전벨트. 아니 의자부터. 안전벨트를 먼저 해버리면 의자 조절이 안 돼요. 목이 걸려서. 그래서 되게 힘 다시 푼다고 안전벨트를. 그래서 의자 조절하고 다시 매면 다 되는데 깜빡해버려요. 그래서 안전벨트 실격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의자부터 조절하는데 의자 조절하는 방법은 아시죠? 네. 제대로 배우셨죠? 네. 차에 타시면 여기 의자 높이는 조절이 있어요. 높이고 올리는 거.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베르나르 아마 창내 기능 보셨죠? 거기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세요. 여기 긴 게 이제 이렇게 긴 게 있어요. 그러면 툭툭툭툭툭 내리면 내려가고 툭툭툭툭툭툭툭 올리면 올라가요. 그래서 키가 몇이에요? 158이요. 그럼 다 올리세요. 네. 다 올려도 낮으면 요 뒤에 방석 보이죠? 요 방석을 하나 달라 그러세요. 달라 그래서 여기 엉덩이 깔고 앉으시면 시야 확보가 돼요. 의자를 안 올리면 시야가 잘 안, 확보가 안 되면 예, 운전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요 핸들 요 손잡이 있죠, 여기. 여기가 내 턱하고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너무 내려가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앞뒤로 당길 건데 클립을 보고 앞뒤로 당깁니다. 그죠? 당기는데 네.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렇게 발언지 상태에서 이 핸들 하단 커버랑 주먹 하나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등받이예요. 등받이. 네. 핸들을 잡고 여기 12시 잡았을 때 팔이 160도 정도 꺾이게. 아셨죠? 네. 이게 너무 이리 되면 이상하겠죠? 그죠? 네. 너무 또 올리면 이리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손이 위로 올라가요. 12시로. 그죠? 그랬을 때 팔이 약간 굽게끔. 예.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조절할 건데, 사이드 미러는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조절하는 겁니다. 배우셨죠? 이거는? 그래서 사이드 미러는, 자, 이게 거울이라 칠게요. 오른쪽 거울. 내 차가 5분의 1만 보이게. 이게 내 차면 거기서는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여기 앉았을 때. 지금 마찬가지인데 5분의 1만 보이게. 그 다음에 지평선이 2분의 1. 보다 약간 위에. 여기 딱 2분의 1이죠? 땅지자를 써서 지평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이 약간 위에 올라서 5분의 1, 2분의 1. 아셨죠? 네. 그리고 나서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안 그러면 사이드미러 저거 멀어가지고, 이거 멀어가지고 안전벨트 안 돼서 조정을 못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은 꺼진 상태로 있고, 이렇게. 그러면 감독관이 이제 시험을 진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채전기를 보여주고 코스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누르면 코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접속 부탁해요. 이러고 이게 GPS예요. GPS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스 선택을 하게 되면 ABCD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 코스를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 걸릴지 모르니까 길을 좀 익히셔야 돼요. 약간은 뭐 길을 뭐 건물을 익히고 이건 못해요. 그냥 어디서 차선 변경 한번 한다 요 정도. 나머지 내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를 할 거예요. 이 코스는 시험 코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시키려고 하는 연습 코스예요. 그걸 내가 몰고 가면서 설명할 거고 본인은 ABCD CD를 할 거예요. 총 6번. 네. 예. 그래서 내일은 AB만 갔다 오시면 돼요. 2시간. 자, 이렇게. 그럼 차에 이렇게 채점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본인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하면 네, 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이걸 눌러요. 그러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멘트 나왔죠? 그러면 시동을 걸어줍니다. 자, 시동을 10초 안에 걸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깜빡이를 좌측 깜빡이 키고 가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키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깜빡깜빡한 데서 깜빡이에요. 그래서 깜빡하지 마시고 항상 출발할 때는 이거부터, 이거는 넣는 거 아니에요. 기어를 먼저 넣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거부터 다 넣어. 제가 10명을 가르쳐보면 항상 이거부터 넣더라고. 이거부터 넣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부터 넣으면 차가 멈춰있죠. 네. 멈춰있기 때문에 내가 차가 바로 못 가면은 10초 뒤에 감점이 떠버려요. 정지 중 기어 미중립이라고. 기어 정지할 때 무조건 중립을 놔야 돼. And natural. 그래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이건 갈 때 넣는 거예요. 항상 급하게 하지 마시고 빨리 안 갔다고 감점 이거 없어요. 출발할 때만큼은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아 방향지시등 그죠? 그 다음에 계기판을 보시면 빨간불 들어와 있죠? 네. 이게 주차 브레이크예요. 네? 브레이크 경고등. 이걸 해제를 시켜야 돼. 이렇게 끄고 그리고 나서 기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탁 이것도 안 켜고 그냥 이것부터 내리고 이것도 안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감점 먹는 거 보세요. 기어부터 넣어볼게요. 여기 주차 브레이크 올렸죠? 네. 그래도 차 가요. 이렇게 봐요. 가죠? 네. 브레이크 해제 안 해도 가요. 이러면 감점 뜨는 거야. 그죠? 아...
자, 출발 신호 감점 먹어버린 거죠, 그죠? 네. 그죠? 그럼 이거는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예요. 네. 무조건 감점 줘야 돼요. 이거는 그죠? 주차 브레이크 매지 십제. 그래서 깜빡이 켜고 이거 내리는 거 잊지 말고. 또 이제 뒤 또 났죠 드라이브. 자, 정지 중 기어 미중립, 그죠? 아. N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랩을 좋아하시면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자 이제 갑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험 코스는 아니에요. 뭐 길을 보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 채점 이런 것들 많이 보시고. 자, 그래서 멈추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중립. 예, 멈추면 중립 이렇게 해야 돼요. 가끔 이제 중립 놓고 이거 브레이크 떼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중립은 기어를 그냥 빼놓은 상태예요. 브레이크 때문에 움직여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정지 때 미제동 뜨죠? 네. 브레이크 안 밟고 있으면 감점 뜨는 거예요. 아... 항상 브레이크 밟고 계셔야 됩니다. 자, 살피고. 자, 핸들 속도는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막 급할 거 없어요. 도로주행 시험은 제한 속도 60km. 자, 60km죠? 자, 제한 속도가 60이라는 얘기예요. 60 이상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60 딱 맞출 수 없죠? 실수하다 보면 65km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71km만 안 넘으면 괜찮아요. 아셨죠? 네. 71km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그냥 한 시험 볼 때는 한 50 정도. 지금 여기 보면 한 50km 정도 되죠, 지금? 이 정도로 시험 보시면 돼요. 50km 정도. 예. 50km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은 멀리 보시고요. 예. 핸들은 이렇게 9시, 3시 잡으시면 되고. 뭐, 도로를 볼 필요는 없고, 뭐, 이런 보세요. 감점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리는 한 5km 정도 가시는 거예요. 5km 정도. 그리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이 합격이에요. 그리고, 자동채점이 한 20%에서 30%. 나머지 70%는 수동채점. 감독관이 눌러서. 그죠? 감독이 눌러서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도, 사람이에요, 그죠?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죠? 감정의 동물인데, 본인이 감독관이라 칩시다. 본인이 감독관이에요. 도로주행 감독관. 근데 교육생이 시험 보러 왔는데, 복장도 불량하고, 껌도 딱딱 씹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대답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감독관이.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셨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주는 게 좋아요. 아셨죠? 예. 어차피 사람이라는 건 소통이에요, 그죠? 자, 브레이크 미리, 자, 가면 실격이죠, 그죠? 이렇게. 이래서 신호를 멀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멈추면 중립. 항상 멈추면 중립. 멈추면 중립. 그리고 앞차하고 내차하고 쓸 때는 앞에 와이퍼, 요거 보이죠, 와이퍼? 네. 와이퍼 윗선이랑 앞차 뒷바퀴가 살짝 닳든 말든. 아셨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기어 넣으시고. 항상 브레이크 먼저 떼지 마시고 신호 들어와도 기어부터 당기시고. 자, D 드라이브죠. D 당겨라. 당기면 돼 그냥. 당기고 밀면은 웃음이 많으시구나.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겨라. 아셨죠?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달리는 거예요. 당기면 달린다. 자,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죠. 그러면 여기서 엑셀에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브레이크 가셔도 돼요. 속도가 바로 안 떨어지죠. 천천히 떨어져요. 바로 지금 브레이크 있어요. 그죠? 이렇게 살짝 앞차 보면 빨간불 들어와 있죠? 네. 저기 브레이크 등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살짝 누릅니다. 그래서 몸이 약간 쏠리는 느낌이 들면 한번 뗐다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예. 차는 우리 장내 기능 때 브레이크만 떼면 이때는 중립을 굳이 뭐 안 넣어도 돼요. 10초 지나면 감점 뜨는 거니까. 네. 자, 우리 장내 기능 때 브레이크만 떼면 차 갔죠, 앞으로. 네. 그걸 크리프 현상이라 그래요. 9km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완전히 달려서 딱 멈추려 하지 말고 한 10m 남겨놓고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떼시면 크리프 현상이 있죠. 네. 예, 그걸 이용하시면 부드럽게 멈춰져요. 무조건 한 번에 브레이크 밟으려 하지 말고 전방 한 10m 남겨놓고 눌렀다가 몸이 쏠리는 느낌 들면 떼시면 크리프 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럽게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용하시면 좀 더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키거나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눈이 좀 오네요. 길이 좀 미끄러울 수도 있겠다. 그죠? 급브레이크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눈이 오셨을 때는.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는 급브레이크 쓰시면 차가 회전을 해요. 김연아 선수처럼 트리플 엑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는 가볍게. 그리고 이제 주행시험 준비하시다 보면 갑자기 우회전차가 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
다 우리 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 안 부딪힐 거 계산하고 나와요. 위험하면 제가 브레이크 밟아줄 테니까 절대로 어머 어떡하지 하고 핸들 꺾거나 급 브레이크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다 우리 계산하고 나오지. 그 사람이 우리 쳐박으면 100대 0이에요. 100대 0. 예.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150m 들렸죠? 요 m 들리면 우측 깜빡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은요, 속도를 한번 잘 보세요. 한 20km로 하시면 돼요. 20km로. 자, 엑셀 힘 빼고, 발은 브레이크 놔둬도 돼요. 30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속도로, 그죠? 브레이크 살짝 눌러도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끝으로. 그리고 이제 엑셀 살짝 바른 겁니다. 자, 이렇게 속도를 내십니다. 자, 이제 그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돼요. 차선 변경은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에요.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 그래서 깜빡이부터 먼저 킵니다. 차선 변경은 먼저 예고. 깜빡이가 예고예요. 야, 나 차선 변경할 거니까 뒤에 조심해.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고. 그리고 좀 달리면서 그다음 확인. 확인할 때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앞에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확인. 확인. 두 번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하고 없는 거 확인했죠? 그럼 핸들을 꺾으면서 앞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안 꺾죠? 그죠? 뭐 거의 요만큼밖에 안 꺾었어요.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다시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라 그랬죠? 다시 깜빡이 킵니다. 아셨죠? 그래서 또 하나 더 들어갈 건데, 자,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교차로. 저 앞에 교차로죠? 횡단보도. 그죠? 그 다음에 실선. 아셨죠? 백색 점선에서만. 그 간혹 이런 거 물어보세요. 깜빡이는 여기서 켜도 되나요? 깜빡이 켜도 돼요. 차선 변경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깜빡이를 미리 켜도 상관없고요. 멈추면 중립. 예, 브레이크 잡고 계시고. 차가 있을 때 차선 변경을 해야 도움이 되는데. 자, 기어 넣고, 그죠? 브레이크 뗍니다.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엑셀 밟고, 여기서 깜빡이 켜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켜도 됩니다. 아직은 들어가면 안 돼, 그죠? 네. 점선까지 예고는 했어요. 이제 점선 왔죠? 왔으면 이제 확인, 그죠? 딱 보고, 없어요, 그죠? 고개를,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고개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거, 눈만 이렇게, 이거 안 돼요, 이거. 네, 왜냐면 여기 있는 차도 봐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없으면, 자, 저쪽에 멀리 2분의 1 뒤에 있는 거는 충분히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깜빡이 꺼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자, 엑셀을 보시면 계속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만 이렇게 해놨어요. 살짝만. 거의 1mm만 눌렀어요, 1mm. 더 밟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자, 50km 이상 속도를 유지하래요. 지금 41km밖에 안 되죠? 감점 뜨는 거야. 저 초과죠. 15초 동안 5초 정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멀리 좀 보시다가 속도를 잠깐만 올리세요. 보세요. 붕. 잠깐 올려요. 이렇게 올렸죠? 올렸죠. 50 넘었죠. 이제 엑셀을 힘 빼. 이제 엑셀을 힘 빼요. 이렇게. 자, 감점 떴죠. 5초를 못 유지했기 때문에 감점이 되는 거예요. 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 속도가 이제 나오면. 자, 속도 나오면 보세요. 이번에. 자, 속도 올립니다. 붕. 자, 보세요. 이 정도. 유지됐죠. 이제 5초 지났어요. 이제 속도 줄여도 상관없어. 자, 한쪽 깜빡이 켜고 한번 볼게요. 예. 자, 감점 안 뜨죠? 네. 5초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까는 3초밖에 못 유지했기 때문에 감점이 뜬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깜빡이. 이 방향지시등은 30m 후방에서 켜야 돼요. 그러니까 29m, 28m, 27m, 26m면 다 감점이에요. 무슨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50들 나오면 키라 그랬죠. 네. 가끔 그런 거 물어봐요. 150m면 너무 일찍 킨 거 아닌가요? 감점이 안 져요. 예. 500m 듣고 키시면 그건 감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300m 듣고 가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감점 안 줬어요. 예. 무슨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만의 스타일을 정하시면 돼요. 나는 150 들리면 깜빡이 키고, 그리고 브레이크 살짝 얹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가 70m거든요. 그 멘트가 되려면 브레이크를 누를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그 기준을 정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아, 500m 들리면 아, 내가 차선을 안 바꿔도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이것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좌회전? 내가 지금 2차로로 가고 있네. 그럼 1차로로 붙어야 되겠네. 깜빡이 켜고 옮기고, 그죠? 끄고. 300m. 확인. 오케이. 나 지금 1차로 잘 가고 있어. 좌회전이 가능해. 150m.
그죠? 그럼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 살짝 얹고 달려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멘트에서는 70m니까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정하시면 돼요. 기준을. 예. 그게 제일 나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마지막 멘트 들렸는데도 깜빡이 내가 안 켰어. 깜빡했어. 그럼 그때 빨리 키면 돼요. 그때 70m니까. 그죠? 내놓고, 자, 좌측 깜빡이. 자, 자, 깜빡이를 제가 안 켰어요. 그죠? 아마 감점이 뜰 거예요. 자, 돌려볼게요. 아마 감점이 뜰 거예요. 네, 껐는데. 아이, 킨 걸로 인정해버리네. 아까 중간에 켜가지고. 자, 아직 유턴에서 안 켜볼게요. 예, 이 컴퓨터가 단순해요. 이게 알파고가 아니라서. 예, 예, 알파고면 아예 안 킨 거예요. 감점 줄 텐데. 얘는 이제 단순해서. 지금 급 브레이크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도로가 미끄러워서 급 브레이크 좀 마지막에 한번 눌러볼게요. 네. 거의 다 속도 다 줄은 상태에서. 자, 유턴 나왔어요. 그죠? 예. 시험 볼 때 이 정도 속도 있죠? 보면 한 50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시선은 멀리 보셔야 돼. 그리고 저기가 이제 유턴의 A 코스 끝나는 지점인데, 저기 유턴이 자회전시 유턴이라 써 있어요. 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깜빡이 켜고, 그죠? 들어갑니다, 그죠? 자, 핸들 별로 안 꺾어요, 그죠? 자. 보세요. 유턴은 여기 노란색에서 돌면 실격이고요. 이 점선 보이죠? 이 점선에서 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밟아볼게요. 급브레이크. 여기서 툭 이렇게 밟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 더 세게 밟아야 되는구나. 자, 저기 보면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자회전시 유턴에 돼 있죠? 이때 도는 거예요. 핸들 보세요. 핸들 다 돌립니다. 다 돌리고 엑셀은 안 밟아도 돼요. 이렇게 가죠. 요거 크리프 현상을 이용해서 유턴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핸들을 이제 풉니다. 자, 이렇게 풀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A코스. 자, 그 다음에 우측 깜빡이 켜고 마지막 깜빡이 켜고 이제 종료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주행 시험을 좀 나올 거예요. 주행 종료 뜨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P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자,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독관이 자 마무리 하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럼 감독관이 다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눌러버리면 시동을 안 껐죠. 네. 감점 5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떨어 이래서 70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시동을 안 꺼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동 끄는 것까지. 그냥 집에 간다 생각해. 이게 내 차인데 내가 이제 집에 갈 거야. 그러면 키놓고 안 가겠죠? 키놓고 하면 너 훔쳐가잖아, 차. 그죠? 네. 그 생각을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시험이라 생각하지 내 차로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만 출발 한 번만 이제 여기서 이제 B 코스인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본인이 이제 운전할 거예요.